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설명을 맡은 자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남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훑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순위를 보시면은 상위 종목들이 좀 각 사업 영역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신약 뭐 제조기업, 그다음 전기차, 뭐 5G, 게임, 사스 기업들까지 아주 골고루 있는데요. 그래도 각자 이제 기업들마다 필살기가 있는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위인 기업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 개발사 바이오젠이죠. 5월 중순 이후에 급락세였다가 전일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끌어올린 필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저번에 순달람에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듯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두맙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환자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현재 한 600만 명 수준이라고 하고요. 2050년에는 한 1,40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향후 더욱 일이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최근에 팬데믹 기간 중에 사회 활동이 더 적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증가 숫자가 더욱 빨라졌다고 해요. 미국 FDA는 현지 시각 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아두카두맙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승인이 만약 나게 되면 아두카두맙은 지금까지 어떤 회사도 성과를 입증하지 못했던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받는 최초의 의약품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필살기이기 때문에 잘 안 됐을 시에 받게 되는 우려감도 실망감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이비들은 승인이 나게 되면 바이오젠의 목표 주가를 한 $400, 그다음에 승인이 거부될 시에는 $200 아래로 수준 낙하할 것이라고 목표 주가를 굉장히 넓은 범위로 지금 잡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 승인 확률은 이제 한 50%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 높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처방법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고 이러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FDA가 이런 쪽에서 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위는 테슬라인데요. 네, 지금 600선 고지를 잠깐 못 넘기고 599불에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5%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그 하락폭을 거의 하루 만에 거의 다 만회한 모습인데요. 목요일에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은 뭐 저희 이제 프로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익명의 정보통이 전해온 루머 때문이었는데요. 그 루머의 내용은 테슬라 차량의 중국 내 순 주문량이 9,800대로 4월 대비 한 절반 가량 조금 쪼그라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미국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게 첫 이제 보도였는데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곳에서 6월 9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제 연례 행사로 자율주행차 관련된 연례 회담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담에서 연사를 맡게 된 그러니까 스피커들이 웨이모, 크루즈, 오로라, 그다음에 벤츠 뭐 모셔널 이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대표적인 테슬라의 이제 경쟁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개코긴 하거든요. 어쨌든 네. 근데 이런 의심들을 차치하더라도 중국 승용차 이제 협회 사무총장이 이제 한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문량은 판매량과는 다르다. 테슬라의 5월 판매량이 1만 대 이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우려를 일축했고요. 또한 4월과 5월 내내 테슬라 차이나를 조금 괴롭혔었던 부품 고장에 대한 뭐 문제 때문에 뭐 판매량이 뭐 낮아진다 이런 매출 저하 부분도 사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주가가 조금 크게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중국 그 판매량에 대해서 각종 뭐 긍정적이든 뭐 부정적이든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 알려드리면은 6월 달에 호재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6월 10일에 이제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드디어 모델 S 플레이드에 대한 차량 인도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자율주행차 부분인데요. 레이더를 완전히 뺀다고 했죠. 카메라로만 움직이는 퓨어 비전을 탑재한 차량을 이번 주에 생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FSD, 그러니까 버전 9, 9번째 버전이 2주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버전 업그레이드와 함께 구독 서비스도 함께 출시될 것이니까요. 오래 기다린 만큼이나 제발 잘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하락 종목 다섯 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들인데요. 모자이크, 아메리칸 에어라인, 마틴 마리에타, 언더아머 모두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이 뭐 적게는 20%에서 50%를 육박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의 이제 테크주 중심의 강세에 차익 실현 흐름으로 빠졌던 종목들이 많은 하루였던 것 같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경우에는 다만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여전히 2019년 대비해서는 수용 개선이 20% 정도 감소할 것이고 매출도 이에 따라서 40% 정도 낮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게 이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미래에셋 증권 전체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종목 열선입니다. 이 종목지를 쭉 보시면요. 좀 반가운 기업도 있고 좀 신기한 기업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나왔다고 저는 또슬라라고 하는데요. 순매수 1위니까 이번에는 탑슬라인가요? 그만하라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테크주들 중심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반등이 좀 요즘에 나오니까 자신감을 갖고 성장주 위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로블록스나 팔란티어,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는 벌써 $700 고지를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가 강세여서 다행이었던 거 하루였던 것 같고요. 다들 해피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매번 자료를 만들면서 느끼지만은 저의 관심 종목과 굉장히 유사해서 좀 참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점은 이제 2위 비트코인 채굴 업자인 카난과 그다음에 밈 주식인 이제 6위 AMC인데요. 카난은 지난 6월 1일 날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약 무려 6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최근 반등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가가 고점 대비 72%가량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트위터도 문제들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은 바로 7위에 랭크되어 있는 로블록스인데요. 최근 아주 무서운 기세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달 수익률이 40%인데요. 한 달 전쯤에 5월 10일 날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프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때 매출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유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로블록스는 게임 회사를 넘어서 메타버스를 이제 선두하는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플랫폼 업체들은 트래픽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로블록스가 굉장히 수혜를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기존의 우려가 미국 내 백신 접종에 따라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뭐 사용자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만 뭐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숫자와 그다음에 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동용 게임이다라는 편견을 깨듯이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over 13, 그러니까 13세 이상의 지금 청소년층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과금을 하는 이제 액수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뭐 리니지, 린저치 이거 상상하시면 뭐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의 메타버스 내 성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상 수준에 대한 설명 마치겠고요.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